ABC 마켓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주제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번에 또 코드가 좀 추가된 게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성부터 한번 보시죠. 데이터 보시면은 데이터 커런시 통화 이렇게 스키마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PostgreSQL하고 ECTO인데 요걸 이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액토 요거 이미 중급 3년차에서 강의를 녹화를 끝냈죠. 녹화를 끝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번 에피소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중급 3년차 강좌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또 교재가 지금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메일로 교재도 다 보내드렸어요. 교재 참여했어. 참고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액토라고 하는 책이에요. 프로그래밍 액토. 이 책이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 PostgreSQL 요두 개의 기반으로 움직이도록 디자인 구성 그렇게 했어요. 스키마, 커런시, 통화 스키마하고 통화 보시면 이렇게 각국의 통화들, 한국의 KRW도 포함돼 있죠. KRW도 있고, 그리고 193개국 각국이 쓰고 있는 통화들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이렇게 구성을 했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들어있어요. 지분표 그리고 한수풀 수풀 트랜잭션 유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DB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죠. 커런시부터 얘기를 할까요? 커런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이유가 세계 각국에서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이 여타 모든 국가에서 제한 없이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라고 할까요? 그래 할수 있도록. 그리고 외환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없이 외환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 이 커런시의 이 모듈들이에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구성 내용을 조금 설명을 부가를 하죠. 글자 크기가 이 정도 됐죠. 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FS라고 좀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구성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된 것은 수정, 삭제, 변조될 수 없도록 없다. 요겁니다. 요렇게 하기 위해서 FS를 구성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는지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수풀과 수풀 메커니즘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은 거래죠.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정보만 좀 추가를 했어요. 앞으로도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트랜잭션이에요. 그리고 유저는 이제 유저 모듈이죠. 사용자 모듈. 사용자 모듈은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밑에 지금 제가 컴퓨터를 좀 돌리고 있어서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미그레이션에서 한스플 테이블 이렇게 미그레이션 테이블 구성을 했고 그렇죠? 수플 테이블, 유저 테이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테이블 등등등등등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수풀 만들고, 그다음에 수풀 만들고, 유저 만들고, 커런시 만들고 등등등등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뒤에 이런 거 있죠. Add User ID, Reference 이런 항목이 있어요. 요거 어떤 의미인지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유저는 어느 한 유저라고 그러죠. 어느 한 유저, 유저는 어느 한 수풀에 소속된 소속 그리고 어느 한 수풀은
언어 한 한수풀에 썼어. 네. 그리고 언어 한 유저는 유저는 하나의 커런시 모듈, 커런시와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FS를 가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의 커런시 얘가 이 유저의 어닝 시스템으로 역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FS 얘가 이 유저의 정권 시장으로 역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목이 메이네 아침에. 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 스키마를 보시면 이렇게 아니군 코안에 데이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belongs to 관계가 돼 있어요. 유저에 속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풀 같은 경우에는 belongs to에서 한 수풀에 속하고, 그리고 수풀은 has many 해서 유저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내용들은 액토 프로그래밍 액토 책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성한 거고, 그리고 서버 내용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단 동작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시드를 넣어뒀어요. 시드입니다. 시드에서 수풀 리스트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 수풀이 뭐냐니까 제주도예요. 제주도 한 수풀. 제주도 얘는 한 수풀, 한 수풀이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 얘가 이제 수풀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의 목록,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한림도 있고 애월도 있고 구좌, 조천, 한경, 추자, 1도, 2도, 3도, 용담, 근입, 화북, 삼양, 뭐 말 넘김에 다 읽어볼까요? 다음에 봉계, 오라, 연동, 그 다음에 이게 외도죠. 외도, 외도, 노형, 2호, 도두 이렇게 읍면동 이 20개 남짓 나누면 한 50개 되는데 크게 잡아서 요 정도 이렇게 20개 남짓으로 구성을 했어요. 얘네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주도가 하나의 한 수풀이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이 하나의 수풀이 되고 그리고 읍면동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유저가 됩니다. 시민은 유저 요 구성이에요. 유저이고 유저는 뭘 가지느냐니까 하나의 커런시 모듈을 가지고 하나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모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모듈을 갖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커런시 모듈에서 변경 상황이 바로 이 은행의 유저의 은행 잔고 은행 잔고는 은행 잔고인데 한국 돈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돈이든지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 가서 돈을 쓴다. 한국인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갈까요? 스위스 가서 뭐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뭐 콜라, 햄버거를 사 먹는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한국이 스위스 가기 전에 일단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현금 인출기에서 뭐 ATM 기계에서 돈을 뽑고 신용카드로서 ATM 또는 신용카드 ATM에서 현금을 뽑거나 아니면은 또는 그냥 신용카드 그 자체로 카드로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중간 단계가 많아요. 중간 단계가 많으니까 카드 수수료도 있고 다음에 외환 수수료도 있고 등등 있어서 결국은 햄버거 가격보다도 배보다 배꼽 수수료가 더 많은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이 상황을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이 환전할 것 없이 편의점에서 그냥 햄버거를 구매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원화가 자동적으로 프랑으로 환전되도록 실시간 환율에 따라서 환전되고 그리고 환전 수수료나 신용카드 카드 수수료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동작하느냐? 실제로 동작합니다. 그렇게 동작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시드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한 수풀 만들고 뭐 수풀 만들고
다음에 숲을 만들고 숲은 한림 숲이라고 애월 숲을 두 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유저들을 추가하고 그죠? 그리고 유저들의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커런시 통장이죠. 통장 은행 통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각각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만들어주고 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10명을 이렇게 동작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1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상관없어요. 1000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빠져나갔다가 여기서 바로 믹스 액토 리셋 요 명령을 줬어요. 이걸 주면은 이걸 주면은 믹스 EXS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액토 리셋 요 부분입니다. 요거 하면은 액토 드롭하고 액토 셋업하고 액토 셋업이 액토 크리에이트 미그레이트 다음에 시드 EXS 얘를 돌리도록 구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명령대로 하면 요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뭔가를 막 추가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간단히 끝났죠. 10명이니까 10명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도록 구성한 게 방금 봤던 요 어디 있나요? 시드 파일입니다. 요 시드 파일 내용을 천천히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수풀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이 뭐냐니까 한 수풀 만들고 다음에 수풀 만들고 다음에 유저 만들고 사용자죠. 유저 만들고 유저 각각에 대해서 크런시 만들고 그리고 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그래서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거 PostgreSQL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 과정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 진행한 것이 요 시드 내용입니다. 시드 내용이고 자 그런 다음에 IX example 파일에 들어와서 IX example 파일 요겁니다. 이 파일이죠. 이 파일 들어와서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 요 내용이 있어요. 요 요만큼 요 세 줄. 파람 바이어 애월 유저 1, 애월 유저 2 해서 트랜잭션 서버에 스타트 링크하고 그리고 트랜잭션 PID가 나오면은 다음에 레코드 트랜잭션 해서 요걸 진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트랜잭션 서버에 레코드 트랜잭션 이 부분이에요. 레코드 트랜잭션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 자 레코드 트랜잭션 하면 PID 해서 젠 서버 콜 PID 레코드 트랜잭션 핸들 콜이죠. 핸들 콜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호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요 부분 다시 보시면은 create currency change set 하고 다음에 create financial statement FS change set 그리고 create transaction change set 세 가지를 만들어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또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발생,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발생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 샀는지에 대한 정보. 이게 트랜잭션 정보입니다. 이게 트랜잭션 정보이고 그리고 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 거래 당사자의 은행 계좌.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죠. 구매자와 판매자의 은행 잔고를 조정하죠. 그죠? 구매자의 잔고는 가격만큼 줄이고 판매자의 잔고는 그만큼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한 뭘 해야 되나요? 각자의 재무제표 제표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경우에는 비용이 그만큼 발생한 것이고 판매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그만큼 증가한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죠. 특히 손익계산서 이거 IS라고 표현해요. IS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이 끝나야 됩니다. 요거를 은행 잔고 조정하고 재무제표 갱신하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트랜잭션 데이터를 DB에 입력하는데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잔고 조정이 되어야지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재무제표 조정이 되고 재무제표 조정 갱신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트랜잭션 데이터를 DB에 넣는 거 되는 거예요. 각각 잔고 조정하고 요걸 또
DB에 넣고, DB에 넣고, 그리고 재무제표 갱신한 것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근데 중간에 에러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넣는 데서 뭔가 ED 자료 뭐 데이터 입력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은행 잔고 조정했던 것도 다시 원위치,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은행 잔고 조정도 데이터베이스 입력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갱신된 내용도 DB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트랜잭션 데이터를 DB에 넣는 것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전 단계 두 개의 단계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멀티 하는 역할입니다. 멀티. 좀 이따 볼 거예요. 멀티. 자, 요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코어 부분이 있잖아요. 데이터 코어. 데이터가 있고 코어가 있어요. 그죠? 코어 있고 코어는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돈 계산, 돈을 뭐 더하고 빼고 세금을 계산하고 이자율을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다 코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것, 그거는 서버에서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서버에서 다 이 DB 입출력과 관련된 내용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버가 다운된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슈퍼바이저가 다운된 서버를 되살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X 여기 예제에 들어서 마지막 요걸 한번 돌려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해요. 그 사이에 한번 보죠. 그럼 IX 들어서 방금 복사했던 부분을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자, 파라미터 해서 바이어는 애월 유저 1, 셀러는 애월 유저 2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다음에 트랜잭션 스타트 링크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그죠? 시작을 해서 트랜잭션 PID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방금 봤던 트랜잭션 서버의 레코드 트랜잭션 이 부분을 호출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결과가 나왔죠. 볼까요? 먼저 이렇게 이게 다 커런시 내용이에요. 커런시 데이터베이스 지금 현재 잔고가 다 제로입니다. 제로인 상태이고 다 그리고 요거는 파이낸셜 요것도 그거죠. 그러니까 구매자의 은행 계좌, 판매자의 은행 계좌, 그리고 구매자의 재무제표, 판매자의 재무제표. 그래서 이렇게 체인지셋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을 했어요. 체인지셋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익스펜스가 비용이 100이 발생했고 바이어입니다. 구매자죠. 구매자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레버뉴가 100이 발생했고 그리고 크런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이렇게 변동이 발생한 것이고 다음에 크런시 예금 계좌죠. 통장에서 구매자는 잔고가 900원이 되었고 그리고 판매자는 잔고가 1100원이 되었고 이런 구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트랜잭션 데이터 이렇게 됐어요. Valid True 해서 요 내용이 Change 트랜잭션 새로운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순서대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좀 전 것처럼 먼저 예금 계좌죠. 예금 계좌 예금 계좌의 DB 갱신 업데이트 하고 여기에 성공하면은 재무제표 업데이트 하고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죠. DB 업데이트하고 요게 성공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트랜잭션 DB 업데이트하고 요게 성공하면은 그런 다음에 수풀 업데이트 수풀의 해시 체인이죠. 해시 체인 하고 요게 성공하면은 한 수풀 해시 체인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세 개의 단계 요거 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뒤에 단계는 요거는 이제 오픈해시 단계입니다. 오픈해시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뒤에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검색 엔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통계층이 한마디로 통계층을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듈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비교적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이 코드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호출하는 게 create currency change set 펑션을 호출하죠. 이 펑션이 어디 있느냐니까 밑에 있어요. 여기 currency 서버에 update balance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currency 서버 들어서 지금 transaction 서버에서 currency 서버를 호출했죠. currency 서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에 update balance. update balance 얘를 호출한 겁니다. 얘를 호출하면 얘는 다시 update buyer balance, update seller balance 두 개를 호출했어요. 또 with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실패하면은 전체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유는 나중에 error에서 다시 확인하게 구성했어요. 지금 error로 통쳐놨는데 나중에는 얘가 실패했을 때 그에 대한 사유가 여기 표시될 것이고 얘가 실패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유가 여기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update buyer balance는 밑에 있죠. 여기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쓰고, 그죠? 프로세스가 없으면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부인할게요. 엘릭서는 모든 것이 프로세스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프로세스 기반이에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상 엘릭서로 우리가 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건데, 유저가 예를 들어서 구매자 바이어입니다. 바이어가 자기 은행 잔고를 업데이트한단 말이에요. 은행 잔고 업데이트하면은 이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물론 컴퓨터가 하죠. 컴퓨터가 하는데 컴퓨터 중에 누가 하느냐는 건데 바이어의 커런시 모듈의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셀러가 은행 잔고를 업데이트한단 말이에요. 셀러.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만 이 부분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셀러의 은행 잔고 업데이트입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니까 셀러의 커런시 모듈의 프로세스가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제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바이어의 은행 잔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하는 재무제표. 누가 업데이트냐니까 바이어의 재무제표 모듈의 프로세스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셀러의 재무제표 업데이트는 마찬가지로 셀러의 재무제표 모듈의 프로세스가 이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죠? 말 넘긴 김에 몇 가지 더 하죠, 그러면. 그리고 바이어의 트랜잭션 업데이트한단 말이에요. 트랜잭션 업데이트. 이건 같이 하죠. 바이어와 셀러는 트랜잭션 속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데이터가. 그죠? 바이어, 셀러의 트랜잭션 업데이트는 얘 둘의, 이 글의 프로세스입니다. 트랜잭션 프로세스. 트랜잭션 모듈의 어느 한 원이라 그럴까요? 원. 어느 한 프로세스가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와 죄송합니다. 또 다른 바이어의 또 다른 글이라 그러면은 얘는 두번 다른 another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another 프로세스가 진행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글이 있다 그러면은 걔는 또 다른 여전히 또 다른 프로세스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글에마다 그 글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세스가 다 다르다는 거죠. 100만 명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100만 개의 트랜잭션 모듈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100만 명이 거래하니까 200만 개의 재무제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200만 개의 은행 잔고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알고리즘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되는 이름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바이어의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건 여기죠. 보고 없으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엘릭스 프로그래밍의 그야말로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부분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DB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은 프로그래밍 액토 같은 경우 요 책이죠. 이 책하고 우리 중급 3년차의 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좌 내용을 참고해서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짤막한 코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정교하고 제가 봐도 참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전환가서 K에서 여기서 또 보자. 지금 우리가 시드에다가 뭘 뒀나요? 10명을 뒀었잖아요. 10명이죠?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넣어볼까요? 100명 좀 들어가야지 뭔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날 거예요. 돈 들어갔네. 100명 스토리 보자. 그럼 100명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100명의 은행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100명에 해당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풀도 만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죠. 수풀도 만들고 계좌도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100명의 재무제표, 은행 통장, 그리고 수풀 한 수풀을 다 세팅을 한 겁니다. 세팅한 다음에 IX 들어가서 어딘가에 어디 있었나요? 우리 IX example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실제 그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 단한 끈의 그래입니다. 한 끈의 그래를 구성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는 디폴트로 주어진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어디 있느냐니까 시드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시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니고 시드에 없네요. 시드에 없고 그러면은 IX example에 시드가 있겠네. 아 여기도 없네. 파라미터 시드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디다 넣어뒀는지 시드에 넣어둔 것 같은데 시드에 안 보여요. 시드에 없으면은 시드에 없으면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보죠. 요렇게 자 글의 한 건을 발생하는 겁니다. 하면 요렇게 파라미터 요렇게 파람스에서 새로운 파람 요 파라미터 디폴트 값을 제가 어딘가 넣어뒀는데 어디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트랜잭션 서버에 프로세스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한 다음에 이 트랜잭션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레코드 트랜잭션 이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작업이 뭐냐니까 트랜잭션 서버에 레코드 트랜잭션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네. 한참 찾았습니다. 레코드 트랜잭션 요 부분입니다. 얘를 하면 얘는 이제 핸들 콜해서 여기 있는 밑에 레코드 트랜잭션 요 부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걸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진행이 되겠죠. 요 코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이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죠? 한 건이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판매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체인지셋을 만들어냈고 그죠?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구매자죠. 구매자의 재무제표 갱신, 판매자의 재무제표 갱신, 그리고 구매자의 은행 잔고 갱신, 판매자의 은행 잔고 갱신, 그리고 마찬가지 구매자의 은행 잔고 갱신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재무제표 갱신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제가 출력을 두 번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 갱신, 새로운 트랜잭션 데이터 갱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짤막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번 코드 내용은 좀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아주 엘릭스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맛을 또 제대로 음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코드는 이 영상의 하단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죠. 다음하고 그 다음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번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 그것도 그냥 웹이 아니라 리얼타임 웹 인터페이스, 리얼타임 웹 인터페이스, 요 두 번 연달아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까지 진행을 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이 시스템,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뚝딱거리에서 만든 이 시스템이 한국의 금융 종사자 75만명이죠 75만명인데 75만명의 업무를 최소한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다음 두 번에,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두 번에 걸쳐서 리얼타임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실제 시각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은 사용자 유저를 한 만 명의 사용자가 매일 각기 10건의 새로운 글을 했을 때, 요 시뮬레이션 할게요.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 웹에서 웹 UI로 한번 요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